방금 소개받은 강진호입니다. 지금 꽤 늦은 저녁 시간인데, 그리고 학생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학생분들은 지금 아마 기말고사 기간이실 텐데, 이렇게 제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조희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 두산인문극장 2014 강연 주제는 불신 시대고요. 저는 이 중에 세 번째 꼭지 주제, 우리는 함께 할수 있는가의 마지막 강연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 꼭지의 주제는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함께 할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그렇다입니다. 뭐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철학이니까 철학자들은 이제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그렇다는 데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 저는 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연의 개요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좀 감기가 들어서 가끔 기침을 할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도 좀 알고 있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와 영어는 저 혼자만의 언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과 한국어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과 영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인데요. 저는 제 강연에서 이러한 그 언어의 공유 가능성이 언어의 어떤 우연적인 특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공유될 수 없는 언어는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언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나 영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저와 그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성원들이 이렇게 언어를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형식에 있어서의 일치, 삶의 형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일단 공동체 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수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행동과 판단에 있어서의 일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공유하는 공동체 성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형식에 있어서 일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삶의 형식에 있어서의 일치를 통해서 언어를 공유하는 공동체 성원들은 자신들의 마음 또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러한 마음의 공유 가능성은 공감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저희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이면은 저로서는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각은 루드비 비켄슈타인이라는 20세기 철학자가 쓴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 글쎄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지금 사진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하지만 주로 활동은 영국에서 한 철학자입니다. 그 고틀러 프레게라는 사람이 있고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이두 철학자와 더불어 분석 철학의 새 창시자 중한 사람입니다. 여기 분석 철학이란 말이 잠깐 나와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철학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영미 분석 철학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대륙 철학으로 구분을 합니다. 분석 철학은 지금 영미 분석 철학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국가들에서 많이 지금 연구가 되는 철학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유럽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강단 철학에서는 뭐 분석 철학이 거의 이제 지배적인 철학 조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분석 철학이란 게 정확히 어떠한 철학이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분석 철학이라는 그 조류가 굉장히 다양한 흐름들을 포괄하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 분석 철학이 이러한 철학 조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석 철학이 처음 태동할 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바로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이 활동하던 시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분석 철학이라는 철학이 뚜렷한 핵심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 주장은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요. 어떠한 주장이냐면 그 언어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 또는 해소하고자 하는 철학 조류라고 분석 철학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 철학을 지금 분석 철학을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정의, 그 정의는 한 1960년대 정도까지 통용이 될 수 있는 정의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석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임무가 언어에 대한 논리적 분석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초기의 분석 철학자들과 달리 철학적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분석 철학의 말을 계속 씁니까? 명칭 자체가 이제 그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명칭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적절히 맞게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 언어에서 이름들이 꼭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죠. 제국이 아니었죠. 근데 사실 신성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신성로마 제국 그렇게 이름을 계속 썼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걸그룹 중에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한때는 정확한 명칭이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모두 소녀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정확한 명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소녀들은 없죠. 그러면은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녀시대나 뭐 이런 걸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소녀시대라고 쓰죠. 자꾸 그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뭐 소녀시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뭐 숙녀시대, 뭐 여사시대, 할머니시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혼동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석철학이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맞았어요. 언어 분석을 통해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해소하려는 그러한 조류였으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의 임무가 언어 분석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원이 그리고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철학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석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루드비 비켄슈타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분석철학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이제 가장 뛰어난 철학자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비켄슈타인은 그 다른 철학자들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자신의 이제 전기 철학과 그다음에 후기 철학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그러한 그 사상을 발전을 시켰는데요.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작이 논리 철학 농구라는 그런 책이고요.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작이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철학적 탐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 살아생전에 출판되지는 못했고요. 이 사람이 좀 이제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결국 출판하지 못하고 죽어서 사후에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철학적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와 마음의 분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워낙 좀 해석이 분분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강연에서 중요한 거는 뭐 비트겐슈타인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언어와 마음의 본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과연 얼마나 통찰력 있고 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타당한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 언어 의미의 본성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그 언급 중에 하나가 탐구 43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비트겐슈타인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란 낱말을 이용하는 경우에 많은 부류에 대해서 비록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낱말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즉 한 낱말의 의미는 언어에서 그것의 사용이다. 이 43절의 언급은 흔히 이제 사용 의미론, 그러니까 의미는 곧 사용이다 라는 그러한 그 논제로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자, 언어 의미가 사용이라는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주장이 언어 의미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언어의 본성이 무엇이냐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사용이라는 언급은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어떤 철학적 이론을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철학적 이론은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임무가 이제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철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독특한 철학관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이. 그리고 철학관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언어 표현의 의미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환상, 그것을 깨뜨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급을 비트겐슈타인이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어떤 종류의 실체 또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러한 환상은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 역할이 어떤 건지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독특한 철학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독특합니다. 그 철학관이 어떤 것인지 보면은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철학적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무의미한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철학을 하는 사람이 철학적 문제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건 정말 좀 역설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 무의미한 철학적 문제들을 왜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러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 비트겐슈타인이 그러니까 철학적 문제들은 이거는 뭐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그런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 철학적 문제들이 무의미한 문제들이라고 할 때 이 무의미라는 것은 그러한 헛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든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무의미란 건 두 가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 철학적 문제들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두 번째는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철학적 문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의 의미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열망에서 나온 문제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무의미한 문제들이라고 할 때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만 또 다른 뜻은 아, 이 문제들은 바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 의미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겐슈타인이 이러한 생각을 하냐면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철학적 문제들이라는 것이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려는 인간임을 초월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서 나온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들을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인간들은 인간임을 거부하고자 하는, 인간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인간임을 거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인간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래 결코 그런 욕망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정말 죽고 싶지 않은 욕망, 불멸의 욕망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고. 인간임을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죠. 인간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죽음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인간의 기분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으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지혜, 굉장히 건강했으면, 굉장히 튼튼했으면, 우리가 가지는 뭐 슈퍼맨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이더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욕망이 투시된 결과죠.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그 독창적인 생각은 우리의 세계에 대한 학적인 탐구, 학문적인 탐구에서도 인간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탐구에서 인간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은 세계에 대해서 불변하는 어떤 절대적인 지식을 찾겠다는 그러한 욕구로 드러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우리의 열망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인간임을 초월해서 어떤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인간의 굉장히 고귀한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열망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망각을 하고 어떠한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무의미한 주장을 하게 하는, 그래서 철학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하는 그러한 근거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태든지 이중성이 있는 거죠. 저희가 가령 어떤 종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열망은 어떤 경우 가장 고귀한 행동을 낳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 가장 저열한 행동을 낳기도 하죠. 종교란 이름으로 행해진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종교적인 열망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마땅히 존경해야만 할 그런 인간의 열망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비트겐슈타인의 생각, 철학적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무의미한 문제들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철학의 임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들이 무의미하다면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발전시켜서 어떤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철학의 임무가 될 수 없어요. 무의미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가령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철학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 뭐 인간이 정말 자유로운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진짜 문제인 것 같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질문과 비슷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가령 인간은 자연수보다 빠른가, 이러한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답이 뭔가요? 인간은 자연수보다 빠릅니까? 느려요? 말 자체가 안 되죠. 예, 자연수보다 빠르거나 느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철학적 문제들이 이런 식의 문제들이라면은 그럼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자, 아, 어떤 이론을 발전시켜서 내가 드디어 인간이 자연수보다 빠르다는 걸 증명했다, 이런 식의 노력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겠죠.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들이 무의미하다는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의 임무도 다른 철학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철학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철학적 문제들의 무의미성을 드러냄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인간은 자연수보다 빠르냐 느리냐 이런 명백하게 무의미한 문제들과 달리 철학적 문제들은 우리가 의미 있는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무의미한 철학적 문제들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철학적 활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이 문제들이 정말 무의미한 문제들이라면 우리는 왜 의미 있는 이 문제들을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철학적 문제들. 아까 하나 사례를 들었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외부 세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데카르트가 물어본 유명한 질문이죠.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의 주제가 되기도 했고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이 또 등장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령 수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현대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수는 자연수나 유리수나 그런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 7 보신 분 있으세요? 7. 아무도 없으시죠? 수 3. 3. 예, 아무도 보신 분 없으시죠? 아, 7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7이 아니라 수 7이 아니라 숫자 7이죠. 그렇죠? 언어 표현, 숫자하고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것, 수는 분명히 구분해야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구분을 잘해요. 오바마가 누구냐? 아, 오바마는 이렇게 둥글게 생기고 이렇게 이게 오바마다. 영어 단어 오바마. 예. 영어 단어 오바마가 오바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숫자하고 수를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수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 속에 없어요. 수는 어떤 인과적인 힘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수 7에 치여서 죽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수 3에 맞아 죽은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에 치여 죽은 사람은 있죠. 수라는 건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공간 속에 있지도 않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공간 속에 있지도 않고 어떤 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없다 그러죠. 수는 없어요. 우리 일상적인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가령 뭐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의 유니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공간 속에 있지도 않고 어떤 힘도 없고. 자, 없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을 뭐라 그러죠? 그런 이론은 이제 우리가 신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이건 이제 진짜 있는 게 아니죠. 학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게 있는 것을 다루는 게 학문입니다. 예. 있지 않으면은 그 학문이 될 수 없어요. 가령 점성술 예, 이런 거는 학문이 될 수 없죠. 사주팔자에 대한 그런 학문은 아마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수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공간 속에 있지도 않고 어떤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죠? 수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죠? 수학이죠. 그럼 수학이 진짜 학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수학은 그리스 신화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를 다루는 학문. 여러분들 중에 수학에 소질이 없었던 분들은 아 그래 내가 왜 그래서 수학을 잘 못했나 이제 알겠다.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납득도 안 가고 그냥 외워야 되고 내가 지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없는 걸 있다고 우긴 학계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학을 이런 식으로 그냥 없는 것에 대한 학문이니까 그리스 신화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수학이 신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지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 어떤 학문들의 기초죠? 현대 모든 학문들의 기초입니다. 예,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요즘에는 인문학 일부도 그렇고 수학이 없으면은 이론을 발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현대 학문의 토대가 되는 학문이 사실은 있지도 않은 어떤 헛개비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현대 학문 전체가 어떤 헛개비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죠? 우리는 훨씬 더 개몽되고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현대 학문의 토대가 있지도 않은 그런 대상들을 다루고 있는 이상한 학문인 거예요. 철학자들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아 수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그런데 그럼 있으면 어디 있느냐? 예, 또 다시 그런 질문들이 제기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현대 학문의 가장 깊숙한 토대를 건드리니까.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이 진정한 문제들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제가 지금 수가 정말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의미는 있는 것 같거든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의미가 없다 그래요. 자, 왜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우리가 언어 의미의 본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 없는 문제들을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라는 것을 어떤 종류의 대상, 어떤 종류의 사물, 실체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박한 생각은 언어 표현의 의미가 뭐냐? 아, 그게 가리키는 사물이다. 가령 소크라테스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는 뭐냐? 그게 가리키는 사람, 소크라테스다. 이러한 소박한 이론을 가장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소박한 이론은 곧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 가령 도깨비, 도깨비는 없잖아요.
그럼 도깨비란 말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러나라는 말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가리키는 게 없죠. 그러나가 가리키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표현의 의미가 그게 곧 가리키는 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러한 단어, 도깨비나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보다 세련된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가령 플라톤적인 형상, 형상을 가리켜서 의미를 갖는다. 데카르트적인 관념, 의미는 관념이다. 관념을 가리켜서 의미를 얻는다. 또 요즘에는 이제 두뇌 상태에서 실현되는 어떤 표상 그런 것이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뭐 사물이건 형상이건 관념이건 표상이건 다 공통적으로 언어 표현의 의미가 이게 어떤 종류의 대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의존해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표현의 의미가 사형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맞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사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따라 나오냐면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어떤 언어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이 없으면 그 표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에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철학적 표현으로 사용된 표현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표현으로 사용된 표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철학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이 없습니까? 철학자들이 늘 논의하고 토론하고 학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철학적 사용의 맥락은 적절한 맥락이 아닙니까? 예,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철학자들 혹은 비트겐슈타인 얘기한 철학자들은 꼭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전문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또 누구나 철학적인 주장을 하고 그러한 주장은 예, 그게 마치 사용이 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런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생각이 비트겐슈타인이 작동하냐면요. 이 사람에 따르면은 예, 어떤 표현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려면은 그게 우리 행동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이 철학적으로 사용된 표현은 예, 우리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도 가지고 올 수 없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표현으로 사용된 표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이원론과 물리주의자가 싸웁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 이외에도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비트겐슈타인에게 이건 철학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가령 뇌과학자, 신경생리학자 이런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인간은 영혼 같은 건 없고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맞다면 이 주장도 무의미한 주장이에요. 둘다 무의미한 주장이에요. 왜둘다 무의미한 주장이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이원론자와 물리주의자가 마치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 학문적인 활동에서 이두 가지 주장 때문에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하면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물리주의자도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리주의자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관련해서 봅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과학적인 세계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이제 신경생리학자나 뇌과학자, 뭐 벤자민 리벳 같은 그러한 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가자니가 같은 사람들. 인간의 모든 판단이라는 거는 이건 뉴런들의 생화학적인 그런 반응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자발적 행위, 자유의지에서 나온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환상이고 어떤 무의식적인 두뇌 활동에서 이미 결정이 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다 결정된 행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두 주장은 둘다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이나 학문적 활동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뇌신경생리학자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엄청난 결론을
이제 내렸고 발견했으니까 흥분이 되겠죠. 이 사람이 이거를 이 결과를 발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너무 인류의 커다란 어쩌면은 좀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실험 결과인데 발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자유지가 없는데 내가 지금 왜 고민을 하고 있지? 어차피 나는 발표를 하거나 말거나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지가 없다고 결정을, 그러니까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할 겁니다. 가령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고민하다 결정을 내릴 거예요. 프로야구를 볼 것이냐 아니면 드라마를 볼 것이냐 고민하다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니죠. 이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그 뇌과학자나 신경생리학자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주장이 과연 어떤 행동에 있어서 차이를 낳는지를 보면은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수학의 문제, 수학적 실제론자들은 수가 실제한다, 수학적 반실제론자들은 수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굉장히 싸우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일상생활이나 학문적 활동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령 두 사람 다 가게 가서 만 원짜리 내고 그 다음에 5천 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거슬러 또 5천 원 받으려고 그러겠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나면 1시간 일찍 일어났다 그러고 자겠죠.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냐 물어보면은 있다 그러겠죠. 답은 뭐죠?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정답은 2죠.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학문적인 활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에서 하는 걸 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그런 데에서 우리가 어떤 차이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정말 철학적인 문제, 이 수가 있는 걸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그런 정당화는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그러한 정당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철학적 환상이란 겁니다. 우리가 수 표현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학문적 활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명료하게 파악을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정당화라는 겁니다. 정말 수가 없다면은 수 표현이 사용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소멸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정당화를 해야 된다, 그 생각 자체가 환상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아직 여전히 좀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이게 철학적 문제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문제들에 사로잡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독특한 생각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언어 표현의 외형에서 추측될 수 있는 사용 방식하고 언어 표현의 실제 사용 방식 간에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에서 벗어나서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반성적인 성찰을 할 때 이 언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고 그렇게 성찰을 할 때는 그 외형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 방식을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에서 추측될 수 있는 사용 방식을 표축 문법이라고 그러고요. 언어 표현의 실제 사용 방식을 이제 심축 문법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모든 책상은 가구다. 두 번째 문장, 모든 자연수는 수다. 이게 보면은 그냥 비슷한 것 같단 말이죠. 그냥 일상 문법, 피상적인 문법으로 보면은 두 문장이 그냥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 이 책상이란 말이 사용되는 방식하고 가령 자연수 이런 낱말이 사용되는 방식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 그 생활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놀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놀이들에서 이 두 낱말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혹은 이 철학자들이란 건 전문 철학자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뭐 과학자들이든
여러분들이든 누구나 철학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 저런 문장을 보면은 책상, 자연수, 가구, 수 그럼 비슷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게 물론 책상하고 같은 건 아니죠. 예, 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책상 비슷한 것, 어떤 대상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데 책상은 시공간 속에 있고 예, 책상은 어떤 인과적인 힘도 있고 이런데 자연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시공간 속에 있지도 않고 어떤 힘도 없고 뭐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예, 한편으로는 책상과 뭔가 비슷한데 한편으로는 책상과 다른 예, 그런 존재자가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 반실제론자들은 그런 아주 기묘한 대상으로서의 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 실제론자들은 아 그래 이 수라는 게 굉장히 기묘하고 이상한 존재자라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은 가령 2 더하기 2는 4 이 문장이 왜 참이 되는지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수학 때문에 우리가 달나라도 가고 예. 건물도 짓고 다리도 만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거 정당화하려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비록 기묘하지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는 거는 애초에 기묘한 대상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꾸 뭐 자연수를 책상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환상인데 이 자연수나 수라는 이 낱말이 우리 언어놀이들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면은 우리가 애초에 그런 환상을 갖지 않는다는 예,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굉장히 독특한 철학관이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나중에 뭐 Q&A 세션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철학관에는 아, 음이라는 게 이게 어떤 종류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이다. 예, 이러한 생각이 지금 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비트겐슈타인 스스로가 의미에 대해 어떤 철학적 이론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소위 사용 의미론. 예, 의미라는 게 대상이 아니라 사용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뭐 이런 철학관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비판은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것은 의미와 관련해서 자기가 그냥 철학관 일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의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예, 의미라는 낱말 때문에 낱말의 표층 문법에 현혹돼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바로 아, 의미라는 게 일종의 대상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란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러한 환상을 가지느냐? 예,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미라는 낱말의 그냥 겉모습 예, 형태에 현혹돼서 아, 의미가 어떤 종류의 환상, 그러니까 대상이다. 뭐 플라톤적인 형상이건, 데카르트적인 관념이건, 뭐 어떤 두뇌에 있는 표상이건, 뭐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이건, 하여튼 그런 종류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문장들을 보면은 의미라는 낱말이 사용되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낱말들하고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제가 여기 문장을 들었는데 뭐 철수의 책상은 영의 책상과 다르다 이런 문장하고 단어 심장의 의미는 단어 신장의 의미와 다르다 이 두 문장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문법적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의미라는 게 이게 책상처럼 물론 책상과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대상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해한다, understanding, 예. 이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환상과 같이 맞물려서 더욱더 강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해에 대한 철학적 환상이 뭐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아 우리가 어떤 걸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이해한다, 그 이해한다는 게 어떤 종류의 의식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철학적 환상이라고 합니다. 뭐 이해한다는 게 의식 활동이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환상을 가지느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이해하다라는 낱말 역시 예, 표층 문법에 현혹돼서 우리가 이런 환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첫 번째에 두 문장인데요. 첫 번째 영희는 수학 교사의 손을 잡았다.
두 번째 문장. 영희는 수학교사의 명령을 이해했다. 여기 보면은 잡았다라는 낱말이 나오고 이해했다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쓰였어요. 근데 잡았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종류의 신체적 활동이잖아요. 이해했다도 그러면은 이게 어떤 종류의 활동이다. 손을 잡는 그런 신체적 활동과 같지는 않지만 어떤 종류의 활동이다. 근데 그건 어떤 종류의 활동이냐? 손을 잡을 때는 이런 신체적 활동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영희가 수학교사의 명령을 이해했을 때 영희에게 드러나는 어떤 신체적 활동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정신적 활동이 일어난 거다. 그게 정신적 활동이란 건 뭐냐? 아, 의식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해라는 게 어떤 의식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 자연스럽게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수학교사가 어떤 명령을 합니다. 가령 뭐 이씩 더하라. 그럼 우리가 이씩 더하라는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의미는 어떤 종류의 대상이고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의식 활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 파악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의미가 대상이 아니라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의미라는 것이 이해한다는 어떤 의식 활동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라면 그건 어떤 종류의 대상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의미는 사용이다. 이 말이 좀 사실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의미라는 거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어떤 거지 의미가 곧 사용이다? 예. 사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비트겐슈타인이 그 말한 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너무 당연하고 자명하게 들리지만 이게 철학적 환상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언어 의미에 대한 이해는 예, 해당 주체가 어떠한 언어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해주는 규범적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범이라는 것은 아,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해라는 그러한 규범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지. 가령 이씩 더하라라는 명령을 수학교사가 영희에게 했다고 해봅시다. 영희가 지금 두 살짜리예요. 두 살짜리 아이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겠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두 살짜리 아이는 내가 무슨 언어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반면에 영희가 이씩 더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영희는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뭐 0, 2, 4, 6, 8 이렇게 계속 수를 써나가겠죠. 가령 강아지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파악한 사람은 뭐 토끼나 고양이의 강아지란 말을 적용하지는 않겠죠. 강아지들에만 강아지란 말을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언어 의미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떤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규범적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는 것은 만약에 언어 의미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의식 활동이라면 그러면은 언어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절대로 이런 규범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도 올바른 언어 사용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언어 사용 행동 방식도 확정될 수 없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185절에서 예, 그런 사례를 드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상한 학생의 사례를 듭니다. 이 학생은 이제 처음에 산수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자연수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더하라는 것도 이제 가르쳐요. 처음엔 좀 틀리겠죠. 2, 4, 6, 8 잘 하다가 10 다음에 뭐 아, 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잘 가르쳐서 얘가 1000까지는 잘해요. 2, 4, 6, 8, 10, 12, 14 이렇게. 근데 지금 185절에서 어떤 사례를 상상하냐면은 이씩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잘 쓰다가 처음부터 갑자기 1004, 1008, 10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학교사 이제 깜짝 놀라겠죠. 너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너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이 어린 학생이 아 제가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계속 천 다음에는 천사, 천팔, 천십이 이런 식으로 써요. 비트윈슈타인 이제 이런 어린아이를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이씩 더하라 그랬을 때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천 미만은 이씩 더하고, 천보다 크면은 사씩 더하고, 2000부터는 6씩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방식이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비유를 두냐면은, 마치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가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희는 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손목 쪽으로 가는, 그러한 판단을,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이제 우리 주변에 실제로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있다고 가정할 때 너는 틀렸다, 일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너는 틀렸다, 천 다음에 천 일을 써야지 왜 천사를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가 의미를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결정을 해주는 건데, 이해라는 게 의식 활동이면 그러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힘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입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지금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생각에 반대를 하려면, 의식 활동이라는 게 올바른 언어 사용 행동 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그럼 정확히 어떻게 결정해 줄 수 있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물어보고 이 어떠한 답변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수학 교사가 이씩 더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영희가 지금 아까 그 행동을 한 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의식 활동이다,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의식 활동이 영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다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정확히 영희의 머릿속에서 어떤 의식적인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영희가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해 주냐, 답변 1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답변이냐면, 영희가 이식 더하라는 걸 딱 이해했을 때 그때 그 영희의 의식 속에서 어떤 언어 사용을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지침이 다 떠오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희가 이식 더하라를 딱 이해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했을 때 그때 2 다음엔 4 더하고, 4 다음엔 6 더하고, 천 다음엔 천이 더하고, 천이 다음엔 천사 더하고, 만 다음엔 만이 더하고, 뭐 이런 게 다 떠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해한다는 게 의식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별 지침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적 지침이 떠오르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답변인데요. 이것도 비트겐슈타인 지적에 따르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령 일반적 지침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씩 더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한 사람은 머릿속에 모든 각각의 수에 대해 그 수 다음 다음 수를 써라, 이런 일반적 지침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명령 이씩 더하라, 이게 그 명령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기호잖아요. 두 살짜리 어린아이한테는 가령.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한 지금 일반적 지침, 모든 각수에 대해서 그 수 다음 다음 수를 써라, 이것도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의미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의미를 아는 게 아닌 사람한테는 한낱 기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를 때 그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아까 그 기묘한 학생이 다음 다음 수라는 개념을, 천보다 작은 수의 다음 다음 수는 이제 이만큼 더 큰 수고, 천보다 더 큰 수들의 다음 다음 수는 4만큼 더 큰 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아주 다르게 기묘하게 받아들이면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겠죠. 결국 이해가 의식 활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언어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지침뿐만 아니라 그 지침을 해석하는, 올바로 해석하는 방식 또한 떠오른다, 이러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지침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식이 떠오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에요.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빨간색. 처음에 어린아이는 빨간색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엄마가 가리킵니다. 이제 가르칩니다. 이제 빨간 공을 보여주면서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간 주전자를 보여주면서 빨간색, 빨간색. 근데 얘는 이제 이해를 하겠죠. 어느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해라는 게 어떤 의식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얘 머릿속에 딱 이해를 했을 때 뭔가 떠올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 어떤 기호가 떠오르면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하는지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호가 떠오르면 안 되고 아 빨간색이란 말을 정말 이해한 아이는 머릿속에 가령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그런 심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다. 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머릿속에 빨간색 이미지가 떠오르건 초록색 이미지가 떠오르건 노란색 이미지가 떠오르건 뭐가 떠오르는지는 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제공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영희가 얘가 예. 엄마가 빨간색 공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희는 이제 엄마한테 빨간색이라는 말의 표현을 배운 애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빨간색이라는 이미지가 또 그러니까 빨간색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빨간색 이미지가. 근데 영희가 초록색 공을 갖고 옵니다. 엄마가 왜 초록색 공을 갖고 오냐? 넌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영희는 이게 제가 해야 하는 행동인데요. 이게 올바른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영희는 일단 빨간색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아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와 보색인 공을 갖고 와라. 빨간색의 보색이 초록색, 정확히 얘기하면 청록색이기 때문에 이제 청록색 공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건 간에 그걸 올바로 해석하는 방식 그것까지 같이 있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 이제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식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이 주체의 의식 속에서 굉장히 기묘한 뭔가가 떠오른다. 소위 최후의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냐면은 이식 더하라 그 자체는 하나의 기호잖아요. 그 기호에다가 의미를 주는 해석인데 이 해석은 절대로 잘못 해석될 수 없는 그게 떠오르면은 꼭 올바른 행동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석 그런 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아마 데카르트가 뭐 명석 판명한 관념 이런 얘기할 때 데카르트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그런 최후의 해석 같은 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냐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식 더하라 말 듣고 그 다음에 2468 이렇게 쓸 때 우리 의식 속에 뭔가 아예 안 떠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제가 이식도 하라 그러면은 아 글쎄 뭔가 이해한 느낌은 있는데 근데 그때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활동이다 의식활동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해라는 게 그럼 정확히 무슨 종류의 의식활동이냐 물어보면은 이게 신통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의식활동이 어떤 언어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예,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고 아 예.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뭐냐? 예.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을 이제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우리가 이런 철학적 문제에 빠지게 된 것,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이해한다는 게 의식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면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된 근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진단이에요. 이해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식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 우린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낱말 이해하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올바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못하니까 이러한 철학적 문제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영희는 수학교사의 손을 잡았다. 영희는 수학교사의 명령을 이해했다. 아까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비슷한 종류의 낱말인 것 같았잖아요. 아, 잡았다, 이해했다. 그래서 아, 잡았다는 신체 활동을 가리키고 이해했다는 의식활동을 가리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 두 문장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했다라는 낱말을 잡았다 같은 낱말이 사용되는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예.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희가 소학교사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준은 영희가 소학교사의 손을 잡는 그러한 신체 활동을 관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소학교사의 명령을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준은 그럼 이해했다라는 현상을 관찰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의식 상태를?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의식 상태를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때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잡았다 같은 경우하고. 이때는 그 이해 주체의 의식 활동이 아니라 그 주체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들, 그 주체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아 영희가 수학교사 명령을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령 이 경우 아까 이식 더하라 이 명령을 영희가 이해했다라는 데 대한 기준은 우리가 영희의 의식활동을 관찰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 영희가 지금 덧셈을 배우고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영희가 정말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를 하고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어떤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올바로 해나가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아 영희가 그 명령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희가 해당 명령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제 이해의 본질이라는 건 주체의 의식 활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주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주체의 의식 활동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주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이거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3인칭 경우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희가 소학교사의 명령을 이해했냐 이해하지 않았냐의 기준은 뭐 영희의 행동, 영희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소학교사의 명령을 이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 판단은 무슨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난 그냥 내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수학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했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떤 순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다.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죠. 예. 그러면은 그게 정말 내가 알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다 그랬는데 답을 못 썼어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이해를 했느냐? 처음에는 정말 감이 없고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뭔가 이해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했다. 근데 여전히 자동차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내가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이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1인칭 내가 뭘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의 기준도 내 의식 속에 뭐가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1인칭 경우에 그 이해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자 여기서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자연과학적인 물리주의적인 세계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비트겐슈타인 자꾸 의식 상태 얘기하는데 뭐 그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제 이해의 본질은 주체의 능력에 있는 거죠. 의식 상태가 아니라. 근데 능력이라는 거를 의식 상태는 아니지만 뭐 두뇌 상태로 환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심리학이나 뭐 신경과학을 하시는 분들 또뭐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A하고 B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두 사람의 능력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동일한 두뇌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의식 상태로는 환원이 안 되지만 능력이란 게 두뇌 상태에선 환원이 되고 비트겐슈타인이 그냥 능력이라만 얘기를 하는데 더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들 중에 강아지란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않은 못한 어린아이들이 있겠죠.
강아지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는 어린이들은 강아지들에 대해서만 강아지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가령 자신의 어머니에게 강아지라고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 책상 보고 강아지라고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예,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리주의자들은 이제 더 나아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그거는 얘네들이 이제 모두 동일한 강아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강아지 개념은 뭐냐? 어떤 두뇌 상태에 의해 실현되는 강아지 표상이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그 뇌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신경 생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뭐 이건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소위 개념이라고 얘기한 강아지 개념 같은 거, 거기에 본성에 대한 심리학 이론들이 어떤 것들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이론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고전적 이론이라는 거는 지금은 거의 폐기가 됐고요. 현재는 이제 그 세 가지 이론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가령 어린아이가 개념 강아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떤 게 강아지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강아지는 정의를 제공하는 어떤 표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 개념에 대해서 그런 정말 정의를 갖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뭐 총각 이런 거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자 이런 정의를 우리가 딱 알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강아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강아지 정의가 뭐냐 질문하면은 저희가 답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아 강아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강아지 원형을 갖고 있다. 원형 표상. 혹은 강아지 그 본보기 표상을 갖고 있다. 혹은 어떤 강아지 이론 표상을 갖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원형이란 건 뭐냐면은 강아지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본보기는 어떤 전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정 강아지 개체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본 과거에 본 강아지들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과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게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서 이제 강아지냐 아니냐 판단한다는 겁니다. 원형 이론은 이제 예, 어떤 강아지의 원형 전형을 갖고 있어서 그 전형하고 제가 보는 강아지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이론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강아지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표상이 바로 강아지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게 올바른 이론이냐? 더구나 좋아 뭐 개념이 원형이다, 본보기다, 이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도대체 이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대상들에 어떻게 정확히 적용을 하느냐, 그 메커니즘이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안 나왔어요. 지금 누구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능력이라는 개념을, 자 우리가 어떤 동일한 개념, 가령 강아지 개념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철수하고 영희가 이 개념을 다 잘 사용한다. 그럴 때 이 철수하고 영희의 그 강아지 개념 사용 능력을 설명해주는 어떤 동일한 표상이라는 게 두뇌에 있어야 된다. 그러한 근거 자체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비판이 맞다면 현대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제 신경생리학적인 접근은 예,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여러 강아지들이 있는데요. 참 좀 신기해요. 예,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능력이라는 걸 더 이상 어떤 두뇌 상태로 환원하는 걸 거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자 철수라는 어린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철수네 집에서 맨 위에 그 강아지를 기릅니다. 제가 아쉽게도 저 강아지 품종을 잘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하여튼 뭐 예, 잡종견이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철수 어머니가 철수에게 이제 강아지 이렇게 이제 강아지란 개념을 그러니까 말을 가르치겠죠. 신기하게도 예, 저 강아지만 봤을 뿐인데 철수가 그 다음에 얘도 강아지다. 얘는 푸들입니다. 얘도 강아지다. 얘는 뭐죠? 시추. 예. 강아지 애호가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얘는 뭐죠? 비글. 예. 얘도 강아지다. 얘는 닥스훈트입니다. 잘 안 보여서. 얘도 강아지다.
심지어 얘도 강아지다. 이렇게 생긴 것도. 얘가 뭐죠? 얘 뽀레라니아라 그러는데, 뽀레라니안. 예. 얘는 다들 아시겠죠? 치와와. 어디 갔지? 예. 얘도 강아지다. 얘는 저기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얘도 강아지다. 예, 코카 스페니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같은 강아지 개념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자, 철수는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 집. 영희는 이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치와를 키우는 집. 그래서 이제 그 치와를 키우는 집에서 예, 영희의 어머니가 자꾸 이 치와를 가르치면서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희는 무슨 메커니즘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이유로 예, 저희는 이런 사례만 봤을 뿐인데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하게 사용된 그 언어 의미를 확대를 해서 투사해서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대상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그거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심리학에서 어떤 개념 이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인데요. 아직 답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글쎄요. 제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능력을 갖고 있다. 거기서 설명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란 게 어떤 동일한 표상, 가령 강아지 표상에 근거해 있다. 그런 것 자체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능력이다. 이러면은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됐냐? 아직은 아닙니다. 이해의 본질이 그러면 주체의 의식 상태가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근데 능력이라는 거는 주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인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는 주체가 할 일,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지 일어나야 할 일을 인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또 이제 어떤 답변을 하냐면은 주체의 능력이 그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결정한다라는 거는 가령 식생활 습관이 수명을 결정한다. 이때 결정한다라는 거는 어떤 약이 시킨다. 뭐 담배를 많이 피면 빨리 죽고 뭐 이런 그런 거죠. 예, 채소, 뭐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고. 그건 정말 약이 시킨다. 인과적인 뜻인데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수학 시험의 모범 답안이 각 문제의 정답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의 결정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수학 시험의 모범 답안이 문제의 정답을 뭐 야기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한다는 거는 어떤 올바름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죠? 모범 답안이 정답,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체의 능력에 대해서도 여기서 결정한다라는 거는 주체의 능력이 그가 해야 할 행동들을 인과적으로 야기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능력이 그의 행동들 중 어떤 행동들이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제공한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저희 그 강연 그 취지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주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오타가 났습니다. 주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 주는 기준을 제공하려면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 해당 주체가 반드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혼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여기서 능력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줄수 있는 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가령 아까 예, 영희가 이씩 더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이해했다라는 것은 예, 그 명령의 의미에 맞게 어떤 언어 사용 행동을 그러니까 올바른 언어 사용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이 올바른 행동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은 공동체가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여기서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 방식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령 이씩 더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를 이해한 공동체의 우리 성원들은 2, 4, 6, 8, 10 예, 쭉 쓰고 또 1000, 1002, 1004, 1006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누구도 1004, 1008, 1012 그렇게 안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공동체 성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바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래서 능력이라는 개념은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공동체 성원들이 이렇게 보이는 공통된 행동 방식을 관습, 관례, 제도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공통된 행동 방식, 관습, 관례, 제도 이런 게 있으려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당연히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동체 성원들이 실제로 공통된 행동 방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는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이 손목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이식도 하라 했는데 누구는 천 다음에 천사를 쓰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천 다음에 천팔을 쓰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성원들이 다 행동 방식, 자연스러운 행동 방식이 다르면은 애초에 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다 제각기 다른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이 행동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최종 근거는 뭐냐면 이 해당 성원들이 공통된 행동 방식을 보이기 때문인데, 그 토대가 뭐냐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삶의 형식에 있어서 일치라는 겁니다. 그 삶의 형식이라는 건 이제 form of life, 그 독일어 원래 Lebensform을 번역한 건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삶의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요, 어떤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한 행동과 판단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얘기는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성원들은 자신들의 그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과 판단 방식에 반드시 어떤 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치가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언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치가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떤 언어 사용이 올바른 사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있을 때만 우리가 언어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강아지라는 이름, 그러한 그 표현을 강아지에도 적용하고 의자에도 적용하고 늑대에도 적용을 하고 사자에도 적용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아이가 강아지라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고 얘기하겠죠. 의미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강아지라는 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 아이의 삶의 형식이, 이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수행하는 행동과 판단이 우리의 삶의 형식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뭔지가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냐,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이제 그런 반문을 예상하고요. 241절에서 그 따옴표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계속 등장시키는 어떤 대화자입니다. 가상의 대화자. 가상의 대화자니까 조금 목소리를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사람들의 일치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잘못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냐. 비트겐슈타인 거기에 답변하기를 옳거나 잘못이다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거기서 일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언어에서 사람들이 일치를 하는데, 근데 이 언어에서 일치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견에서 일치를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령 뭐 이거를 고양이라고 하자, 얘는 개라고 하자, 얘는 강아지라고 하자, 그렇게 말로 일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판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일치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치라는 거는 가령 빨간 불일 때 멈추고 파란 불일 때 건너자 이런 식으로 말로 우리가 일치,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판단이 일치를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누구나 손가락을 가리키는 쪽으로 가고, 이식 더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천 다음에 천이를 쓰고 만 다음에 만이를 쓰고 23,678 다음에는 23,680을 쓰고
이런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맞다면은 두 가지 함축이 따라 나오는데요. 언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소위 사적인 이해, 어떤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이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건 불가능해요. 가령 어떤 학생이 이식도 알아 수학 교사가 계속 가르쳤는데 다음과 같이 써요. 자, 0, 2, 94, 6, 17, 3. 저희가 보기엔 도저히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쓰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올바른 이해 방식이다. 여러분은 이식도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내가 정말 수학의 본성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나의 수학적인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명령 혹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올바른 행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동체 서원들과 일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서원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는 볼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어떤 함축이 따라 나오냐면은 사적 언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함축이 따라 나옵니다. 사적 언어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private language를 번역한 건데요. 나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어 같은 거는 사적 언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가 만들었겠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누가 아, 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누가 만들었겠죠. 예. 저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죠. 이런 건 사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어라고 합니다. 이디올렉트.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사적 언어는 나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언어 표현. 그런 언어 표현을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비트겐슈타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언어 표현이 될수 있는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가령 나의 어떤 내밀한 사적 감각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 S.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묘한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예, 주기적으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남한테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하지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기를 쓸 때, 예,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S. 그리고 이제 자신이 혼잣말을 할 때도 S.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S.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 일어나면은 근데 S의 의미가 뭐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만의 느낌이니까. 자, 어떻게 제가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 건데 가능한 것 같지 않으세요? 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런 언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적 언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어떤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그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 올바른 사용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사용이 올바르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강아지라는 말이 뭐 의자에도 쓸수 있고 책상에도 쓸수 있고. 고양이에게도 쓸수 있고 그러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가능할 것처럼 생각한 그런 사적 언어는 이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있어요. 나한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기준, 그죠? 근데 나한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기준이 실제로 올바른 기준과 동일하다면 그럼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기준과 실제로 올바른 기준 그 자체 그 구분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붕괴되면은 우리가 올바름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에요.
올바름이라는 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비트겐슈타인은 그 객관적 기준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어떤 의미라는 우리가 독립적인 대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성원들의 삶의 형식에 있어서 일치에서 이제 그 객관적인 올바름 기준을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비트겐슈타인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해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철학적인 환상, 의미라는 건 어떤 종류의 대상이고 이해는 어떤 종류의 의식활동이고 이러한 철학적 환상이 왜 환상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라는 건 어떤 종류의 심리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마음의 본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도 조금 본셈인데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심리상태들의 본성은 의식활동이나 의식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해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심리상태와 관련된 적절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의 능력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말대로 모든 심리상태들이 정말 그렇게 어떤 주체의 능력에 달려있느냐, 관련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심리상태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본 이해나 아니면 뭐 믿음, 욕구, 의도, 의지 이런 것처럼 어떤 성향적인 심리상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성향, 이런 거는 뭐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 성향,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 철학자들이 이제 현상적 심리상태라고 부르는 그런 심리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명히 어떤 특정한 의식들이 늘 동반하는 심리상태예요. 여러분이 어떤 감각을 느낄 때, 가령 왼팔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때 어떤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세게 꼬집었는데, 하여튼 그 느끼는 감각. 감각은 이런 의식상태가 없을 수 없잖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내가 그 고통을 느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각, 제가 어떤 걸 보고 있을 때, 감정, 어떤 뭐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불안감을 느낄 때, 생각, 내가 어떤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분명히 나의 의식 속에서 뭔가가 벌어진단 말이죠. 이러한 감각이나 지각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러한 현상적 심리 상태들의 본질은 명백히 주체의 의식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특히 가장 이러한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는 사례를 고찰합니다. 이제 바로 고통감각. 고통감각의 본질이 무슨 주체의 능력에 있다?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고통감각의 본질은 주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의식 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반론이에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모든 심리 상태의 본질은 주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통 감각의 본질이 무슨 주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거냐. 물론 어떤 행동들을 하긴 해요. 가령 제가 여기 왼쪽 팔을 꼬집으면은 어떤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는데 그때 제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고통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령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너무 아프면 뭐 울음을 터뜨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그러겠죠. 근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고통감각의 본질이다? 그건 이상한 것 같다 이거죠. 이 경우는 최소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과 달리 내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그 의식상태, 그게 정말 고통의 본질 아니냐. 이게 너무 자명한 주장 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고통이란 낱말은 바로 무슨 내 능력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왼쪽 팔을 꼬집었을 때 그때 내가 갖게 되는 그러한 고통 감각, 그걸 가리킴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너무 자명한 주장들 같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 가지 주장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주장 또한 철학적 환상이고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또한 역시 헤어날 수 없는 철학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봅시다. 바로 낱말 고통의 의미에 대한 문제예요. 고통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분명히 공적인 거죠.
저도 한국어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쓰고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이라는 낱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체가 느끼는 고통 감각 있잖아요. 그거는 사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왼쪽 팔을 꼬집었습니다. 이때 제가 고통을 느끼죠. 제가 느끼는 고통은 여기 있는 의자나 뭐 여기 있는 스크린이나 여기 무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은 오직 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적인 대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제가 지금 그 오른쪽 허벅지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은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거짓말을 했지만 여러분이 거짓말이란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책상이 없는데 책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고통이란 낱말의 의미는 공적이다. 근데 아까 그 자명한 주장 보면은 고통이란 낱말이 의미를 가지는 거는 주체가 느끼고 있는 고통 감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근데 고통 감각은 사적이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런 주체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적 대상을 가리키는 낱말이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공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본질이 의식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낱말 고통이 어떻게 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 또한 잘못된 철학적 환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의미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발생시킨 전제, 즉 낱말 고통이 주체의 사적인 고통 감각을 가리킴으로써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생각이 바로 잘못된 철학적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환상에 빠지는 이유는 낱말 고통의 표층 문법에 우리가 현혹돼서 이 낱말의 실제 사용 방식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언어가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키는지 봅시다. 제가 영희는 오른쪽 손에 새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또 제가 영희는 오른쪽 발목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지금 두 문장은 겉으로 보기에 정확히 동일한 문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피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비슷하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우리가 여기 국화꽃이란 낱말과 고통이란 낱말이 이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런 환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국화꽃은 이제 국화꽃을 가리킴으로써 의미를 얻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란 낱말도 이 주체의 어떤 사적인 그러한 의식 상태를 가리킴으로써 의미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통이란 낱말이 도대체 어떻게 공적인 의미를 가지냐. 이러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3과 4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두 문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단 먼저 3인칭의 경우 봅시다. 여기도 아까 이해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화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희가 오른쪽 손에 국화꽃을 들고 있는 걸 실제로 관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영희가 분향소에 와서 오른쪽 손에 새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 국화꽃을 저희가 보면서 영희가 오른쪽 손에 새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4번 문장은 저희가 영희의 고통을 직접 관찰을 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희가 4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금 이 주체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영희죠. 영희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과 영희의 행동이에요. 가령 영희가 분향소에서 어떤 아는 분을 만나서 급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발목을 접질러서 오른쪽 발목을 바닥에 쓰러지고 그 오른쪽 발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그때 영희가 보이는 행동
오른쪽 발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다는 그러한 행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희는 오른쪽 발목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코치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3인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희에게 제가 어떤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1인칭의 경우는 어떻냐? 1인칭 경우는 이건 정말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그 철학적 환상이 그게 환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내 오른쪽 발목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무슨 나와 관련된 객관적 상황이나 나의 행동을 관찰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나는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죠. 그 경우는 내 감각을 직접 내가 관찰함으로써 내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인칭 경우는 그럼 그 고통 감각의 본질이 내 의식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최소한 자명하지 않냐. 예. 라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경우는 아까 이해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경우하고 비교해봐도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아, 나 자신의 경우는 고통 감각의 본성은 바로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한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령 뭐 이식도 하라 이 명령을 이해했을 때 그 명령을 이해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느낌이 떠오르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꼬집으면 꼬집을 때마다 분명히 어떤 느낌, 특정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느낌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는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인칭의 경우에는 최소한 내가 오른쪽 손에 새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는 건 그 국화꽃을 관찰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른쪽 발목에 내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음으로써 그 내 의식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내가 고통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의식 상태에 놓여 있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의식 상태가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능력 같은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성경에 나오는 뭐 로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죠. 내가 갑자기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내가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소금 기둥이기 때문에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비트겐슈타인은 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돌로 변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돌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그럼 나는 그때 바로 그 고통을 느낀다는 의식 상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감각 같은 경우는 그 심리 상태의 본성이 주체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반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1인칭의 경우에도 오직 고통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만이 자기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논증을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자, 내가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알 수 있으려면 나는 고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개념이 없으면 나는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고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배워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고통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내가 배울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고통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내가 곧 알 수 있으려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고통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에요. 이 세 번째 여기 고통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고통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왜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고통이란 말의 의미를 한 건 아니죠. 어린이일 때는 이 고통이라는 말도 여전히 기호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린아이, 갓난아기였을 때 무슨 일 때문에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울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그러겠죠. 엄마를 부르거나.
그럼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야 아파 이런 거 가르치겠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말들을 가르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저는 고통이란 낱말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의미를 배울 수 있으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 어머니가 제가 고통을 느끼는지 아니면 슬픔을 느끼는지 즐거움을 느끼는지 기쁨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그런 고통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저는 고통이란 말의 의미를 배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고통 개념을 갖고 있지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1인칭의 경우에도 오직 고통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만이 자기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에서 이제 이런 여러 상당히 유명한 주장들을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우리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이 감각 가지고 있다, 본다, 눈이 멀었다, 듣는다, 귀 먹었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의식을 잃었다 이런 심리 상태를 부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것이 고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고통이라는 그 심리 상태와 고통 행동 간의 밀접한 연관 때문에. 그래서 탐구 2부 4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인간 신체는 인간 영혼의 가장 좋은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체에 대해서만 심리 상태들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 감각마저도.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심리 상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돌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저희는 이 돌이나 식물에게는 고통 감각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여를 하지 않죠. 이 돌이 오늘은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이런 얘기 못 한단 말이죠. 이 식물이 오늘 좀 왼쪽 잎사귀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못 한단 말이죠. 왜 못 하냐? 인간하고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모습이 다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제 고양이나 개 정도 되면은 어디 갔죠? 제가 고양이나 개 정도 되면은 고통을 부여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진을 잘못 골라서 고양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기뻐하나? 조금 더 고통스러운 사진을 찾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 찾았습니다. 얘는 고통을 느끼는 어디 갔죠? 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요? 지루함인가요? 하지만 저런 이제 고양이나 개 정도 되면은 고양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개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고양이나 개는 사람하고 비슷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이라면은 아니 그래도 돌이나 식물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고통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바로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고통이란 낱말의 일상적 사용을 벗어나서 정말 고통 자체의 본질, 세계에 대한 어떤 불변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서 나온 어떤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요, 1990년에 아마 그때 당시로 이제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영화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록이 깨지지 않은 영화인데요. 제목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영화죠? 고스트. 우리나라는 이제 사랑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는데요. 특이하게 우리나라 그 제목이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왼쪽은요,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패트릭 스웨이지. 예.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제 남자 주인공을 맡았고요. 여자 주인공이 이제 데미 무어인데요. 이 줄거리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데 이제 괴한의 습격을 받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패트릭 스웨이지의 영혼이 그 연인 데미 무어를 이제 계속 옆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골랐냐면요. 왼쪽은 패트릭 스웨이지입니다. 오른쪽은 이때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패트릭 스웨이지가 아니고요. 패트릭 스웨이지의 영혼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는 패트릭 스웨이지고 여기는 패트릭 스웨이지의 영혼인데 패트릭 스웨이지의 영혼이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똑같이 생겼죠. 아까 비트겐슈타인이 인간 신체, 인간 영혼은 인간 신체는 인간 영혼의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영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장화홍 연전 같은 거 보면 그죠? 또 귀신들이 나오는데 이 귀신들은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인간 신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은 영혼이 인간 신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슬퍼한다.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영혼이 기뻐한다. 그러한 심리 상태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함,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그 존재자의 어떤 심리 상태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영혼의 고뇌하는 모습, 영혼의 기뻐하는 모습, 슬픔 이런 것들 담아내야 되죠. 그러면은 결국 영혼이라는 걸 신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 쪽 장면인데 여기도 보면은 심지어 옷도 똑같이 입었어요. 살아있을 때하고. 여긴 좀 영혼 같죠. 이렇게 뭔가 좀 빛나고 올라가기 직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모습과 행동은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다른 제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게 된 건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죠. 심리 상태를 부여하려면 인간의 모습하고 비슷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개체가 모습은 인간하고 비슷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아무런 그 각 심리 상태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봅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짜증날 때나 분노할 때나 갈망할 때나 당황할 때나 이 모든 심리 상태에서 동일한 행동, 그러니까 동일한 얼굴 표정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오직 사각에 들어갔을 때만 모습이 달라지는데 저러면은 저 개체는 심리 표현들을 배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쁨이 뭐고 슬픔이 무엇이고 짜증이 무엇이고를 개념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월드컵에서 그 한국 대표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강연하고 상관없는 코멘트였고요.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낱말 고통의 공적 의미에 대한 철학적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낱말 고통이 어떤 사적인 고통감과 가리킴으로써 의미를 얻는다. 그러한 전제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잘못된 거예요. 고통이 의미를 얻는 방식은 주체의 고통 행동들과 그 낱말이 연계돼서 사용됨으로써 의미를 얻습니다. 그런데 고통 감각과 달리 고통 행동들은 우리 모두가 공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누가 울고 있는지 아니면 웃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란 낱말의 사용은 그 올바름 여부에 대한 공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고통이란 낱말은 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그 마음의 공유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탐구 116절에서 낱말들과 언어의 관계를 고향의 관계에 비교합니다. 고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낱말들을 그것들의 형이상학적 사용으로부터 그것들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인 우리 언어에서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의미라든지 아니면 수라든지 이런 낱말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혹은 철학적 문제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은 그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이름들을 사용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고귀한 노력이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낱말들이 실제 사용되는 방식을 망각하고 따라서 이러한 망각을 통해서 언어가 유배가 되고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그러한 유배를 통해서 그 언어가 가리키는 사물들 또한 그 올바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학, 심리 철학에서 매우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의 문제라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걸 정말로 알 수 있느냐? 뭐 일상적인 기준에서는 알 수 있죠. 철학자들과 부정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걸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고통이란 거는 완전히 사적인 거고 그 주체만이 알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가령 그 주체가 어떤 표정을 지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표정을 지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겉 행동만 똑같고 그 고통이라는 느낌은 정말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걸 철학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과연 알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립하죠. 다른 사람은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걸 정말 알 수 있느냐. 내 고통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혹은 과학자들도 나는 다른 사람이 자동기계가 아니라는 걸 정말 알 수 있느냐. 자동기계는 뭐냐면요. 저희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의식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한 존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저의 자동기계는 저하고 똑같이 말을 어떤 소음을 내뱉고 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마음이 없는 셈이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내가 자동기계가 아니란 걸 정말로 알 수 있느냐. 비트겐슈타인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자동기계들이며 비록 그 행위 방식은 여느 때와 같지만 아무런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철학자들이 어떤 논증으로 발전시키냐면요, 소위 그 철학적 좀비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좀비라고 알죠?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들이 살아가지고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건데요. 영화에서 그 좀비들은 행동이 좀 굼뜨고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철학적 좀비는 어떤 거냐면요, 인간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존재자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하고 물리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정확히 동일한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철수가 있을 때 철수의 좀비는 철수의 철학적 좀비는 철수하고 물리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동일하고 철수하고 정확히 동일하게 행동하지만 뭐 고통 감각이나 아니면 어떤 의식 이런 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자입니다. 자, 그런 거를 떠올려 볼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식 상태는 두뇌 상태와 다르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심신 이혼론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식 상태라는 건 어떤 두뇌 상태와도 동일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철학적 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라는 건데요. 어떤 논증을 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심신 동일론이 올바르다면 심신 동일론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니까 의식 상태라는 것은 곧 뭐 두뇌 상태 같은 그런 물리적 상태가 필연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정확히 동일한 그러니까 나와 나의 물리적 복제자인 어떤 개체는 또 필연적으로 동일한 의식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철학적 좀비라는 건 바로 저와 물리적으로 정확히 동일하지만 저와 달리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존재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철학적 좀비가 존재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심신 동일론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입니다. 철학적 좀비라는 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하고 정확히 동일하게 행동하고 물리적으로 다 동일하면 의식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가능성을 철학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009년에 본 그 뉴스에서 본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요. 일본에서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 로봇을 개발할 수가 있느냐. 이 로봇인데요. 심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아니고요. 치과대에서 이제 실험 실습으로 쓰는 건데 여기 그 로봇의 그 치아에 잘못 메스를 갖다 대면은 얘가 아야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제가 동영상도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Simoid is a dental training robot being developed by the Nippon Dental University Hospital and dental equipment maker Morita Manufacturing. Compared to the prototype first presented in 2007, this robot is much more advanced, and there are plans to release the robot commercially. This robot patient is manufactured by Kokoro, who also make the Actroid line of lifelike humanoid robots. It has been developed as a training tool to improve students' patient communication skills by emphasizing attitude rather than technique.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심노이드라는 로봇인데 저 로봇이 진짜 고통을 느끼나요? 진짜 고통을? 그거는 아니죠. 그냥 반응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행동만. 아까 철학자들이 얘기한 철학적 좀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직관, 지금 이 로봇은 이 로봇은 고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 행동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 행동만 보이는 거다라는 그 직관을 끝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좀비라는 거는 이런 로봇이에요. 근데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정확히 동일하게 해요. 제가 때리면은 아파 이러고, 더 때리면 눈물을 흘리고, 제가 더 때리면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더 때리면은 아, 정말 그러지 마. 그러다가 결국 고장이 나는 그런 로봇이에요. 여기 얼굴에 멍도 들고요. 비명을 지르고. 근데 의식은 없는 그런 게 철학적 좀비입니다. 행동이 똑같고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똑같은. 그런 게 이제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최소한 상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식 상태가 곧 두뇌 상태와 동일하다면 동일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필연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상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상태는 두뇌 상태와 동일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소위 이런 그 심신 이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심신 동일론자들, 특히 이제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론하고 싶어 하겠죠. 의식 상태는 곧 두뇌 상태다. 이 사람들은 아, 철학적 좀비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물리적으로 정확히 동일한 복제자면은 나하고 행동이 똑같으면 걔는 의식도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신 이원론자는 다시 반론을 합니다. 최소한 철학적 좀비가 상상 가능하지 않냐.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상상 가능하면 객관적으로도 가능한 거다. 비록 우리 세계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상은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동일성이 동일론자들이 맞으면은 의식 상태와 두뇌 상태는 필연적으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식 상태는 두뇌 상태와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지금 심리 철학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의식 상태라는 게 두뇌 상태와 동일하냐? 아니면 그것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냐? 그럼 심신 동일론이 맞느냐? 심신 이원론이 맞느냐? 심리 철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을까? 비트겐슈타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을 거라는 거죠. 철학적 좀비가 상상 가능하다는 심신 이원론의 주장은 비트겐슈타인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상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철학적 좀비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우리 언어의 심리 표현들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령 제가 철학적 좀비라고 해봅시다. 사실 저는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히 동일한 심리 상태들을 부여하겠죠. 저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하셨구나. 저 선생님이 어떤 고통을 느끼시나 보다.
어떤 슬픔을 느끼시나 보다. 정확히 동일한 심리 표현들을 정확히 동일하게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심신동일론이 맞느냐? 심신동일론도 잘못됐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인데요. 심리 상태하고 두뇌 상태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심신동일론의 주장은 애초에 심리 표현이 뭔가를 가리킴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근데 어떤 걸 가리킴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죠. 심리 표현이 의식 상태든, 그러니까 이원론자는 의식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는데 이원론자들은 의식 상태는 아니지만 하여튼 두뇌 상태, 하여튼 뭔가를 가리킴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는 그런 철학적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의 심리 표현들은 의식 상태나 두뇌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행동과 연계됨으로써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죠. 자, 이 심리 표현들이 행동과 연계돼서 사용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심리 표현들이 우리 실제 언어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언어 그 고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타인의 마음의 문제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은 해소가 되고 유배된 마음은 귀향을 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과 몸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심리 표현들은 행동과 연계돼서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심리 상태와 행동 그리고 마음과 몸은 서로 개념적인 연관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령 마음에 대해서 철수가 매우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다, 매우 고통스러운 감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단지 이런 얘기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몸짓, 고통스러운 표정, 고통스러운 얼굴 이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범주 오류예요. 고통스럽다는 건 심리 상태고 이건 의식 상태인데 얼굴이 고통스럽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얼굴이 어떻게 의식이 있느냐? 몸짓에 대해서 어떻게 고통스러운 얘기를 할수 있느냐? 하지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관찰이 옳다면은 이 심리 표현들은 행동과 반드시 연계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령 영희가 밤새 고통스러워했다. 그 참사 때문에 먼저 간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얘기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밤새 신음 소리를 내면서 몸을 뒤척였다. 영희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것, 마음과 몸이 개념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심리 상태와 행동이 개념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생각을 이거 행동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면 환원주의적인 생각 아니냐, 심리 상태를 행동으로 환원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거는 마음이라는 게 신체 어떤 단순한 물리적 운동으로 환원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얘기를 했죠. 심리 표현하고 행동 표현이 개념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라볼 때이 행동을 심리 표현들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함축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음과 같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행동 속에서 드러나요. 행동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행동 속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마음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영희가 친구를 잃은 그러한 고통, 슬픔, 절망, 분노를 감추질 못하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다가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영희는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게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때 그 영희가 짓는 표정, 그 표정을 저는 고통스러운이라는 심리 표현을 사용해서 서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영희의 얼굴의 안면 근육들을 움직임을 정확히 기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말을 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표정이라는 건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을 우리는 마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 표현과 행동 표현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지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희가 정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다가올 때, 저는 그 영희의 얼굴을 볼 때, 단순히 어떤 안면 근육의 움직임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영희의 얼굴을 고통스러운 얼굴로 바라봅니다. 어떤 추론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고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희의 얼굴에서 저는 고통을 봐요. 여기서 본다는 건 정말 본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제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이 씬은 그 2007년 그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밀양에서 제가 한 컷을 따온 건데요. 줄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이제 그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은 그 신혜라는 사람이 이제 33살인데 이제 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같이 그 밀양으로 내려가죠. 밀양이 이제 남편의 고향인데 그 고향에서 이제 그 아들하고 단둘이 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자신의 그 아들이 그 학원 그 선생님한테 이제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저 씨는 이제 그 시내가 그 아들을 잃고서 나중에 그 극심한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뭐 전도연 씨가 이 영화에서 아주 탁월한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 전도연 씨를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종찬이라는 사람이죠. 송강호 씨가 역할을 맡은. 여러분은 이제 이 씬을 볼때이 씬을 그냥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때 그 신의 얼굴을 보면서 예. 그 신의 얼굴이 아 이러저러하게 안면 근육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걸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통을 본다는 거예요. 좀더 확대를 했는데 가령 이마에서 어떤 뭐 힘줄의 움직임 그런 것을 만을 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화성인 물리학자가 한국에 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저 광경을 봤어요. 이 세계의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시내가 이러저러한 물리적 조건에 놓여 있을 때 이러한 물리적 얼굴에 예, 운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예측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 물리적 현상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화성인 물리학자가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 시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보지 못하겠죠. 아무리 시내 얼굴 표정을 다 예측을 할 수, 물리적으로 예측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저런 간단한 마크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냥 저기서 아, 동그라미, 두 점, 곡선, 노란색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웃음을 보죠. 그리고 즐거움을 봅니다. 근데 만약 즐거움이라는 게그 본질이 예, 내 주관적인 의식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의식 상태라는 건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건데 숨겨져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보이느냐. 신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지적한 대로 심리 표현들이라는 게그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사적 대상을 가리키면서 의미를 얻는 게 아니라 행동과 연계됨으로써 의미를 얻게 된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왜 우리가 예, 저러한 단순한 도형에서 웃음을 볼수 있는지, 즐거움을 볼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겐슈타인이 맞다면은 타인의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는 철학적 환상에 빠진 이들이 예, 제기한 잘못된 문제들이에요. 무의미한 문제들이고 우리는 심리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무의미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맞다면은 저희는 언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심리 표현들은 행동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다른 이가 느끼는 심리 상태를 그냥 그 사람의 순수히 주관적인 사적 감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심리 상태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예를 든 예, 영희가 친구를 잃었을 때 느끼는 예,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분노를 영희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감정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표현들의 사용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언어 표현들을 행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고요. 이러한 마음의 공유 가능성 때문에 바로 저희가 타인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 그런 영희가 느꼈던 느끼고 있는 고통과 슬픔, 절망과 분노를 제가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제가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 때문에 저는 영희에게 손을 내밀고 또 영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에서 제가 한 컷을 더 따왔는데요. 그 시내가 이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그 시내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단지 그 시내 안면 근육의 변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내 손가락의 운동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서 비록 그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시내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절망, 그리고 고통, 그리고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러한 감정이 바로 내가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의 그러한 그 고통과 슬픔, 절망과 분노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비록 여기 나와 있는 종찬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록 미약하지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장시간 좀 지루한 강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